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묵상하는 열왕기 본문을 따라서 이제 북왕국의 멸망과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이야기, 무엇으로 위기를 이겨낼까, 이 말씀 통해서 이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큰 위기 속에서입니다. 인생에서 위기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위기를 나누다면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큰 위기, 작은 위기로 나눌까요? 세상에서 하는 표현 중에 이와 관련된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우외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에 걱정, 그리고 밖에 환란. 뭐가 우선 먼저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뜻 밖에 문제가 있으니까 먹고 살 일이 막연하고 또 이런저런 질병과 시련들이 밖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실은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항상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길버트가 말하기를 생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내일 일을 걱정하는 존재라고 그럽니다.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그래서 내우, 내 안에 있는 근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닥칠 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면 모른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한국에 계시는 의사들은 병을 진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허준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성도들이 시원해합니다. 독일에서 오리무중이었는데 가서 그날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좋게 생각해요. 한국 의사들은 참 훌륭합니다. 진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환자들의 불안도 덜어주고 본인들이 책임도 가지는, 독일의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뭘 모르거나 놀고 있기 때문은 아니죠. 확실한 것이 있을 때까지는 아직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에 미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체를 그렇게 연구하고 날마다 같은 환자들을 접하는 의사도 내일 일은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미리 가지고 와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가장 큰 위기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위기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코로나로 인한 위기, 코로나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위기라는 것은요,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근 때라든지 아니면 대홍수 때라든지 아니면은 전쟁이라든지 이런 때보다 지금의 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촌 전체로 본다면 이 팬데믹 현상은 분명히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실제로 어떤 위기를 어떤 위협을 가져오는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로 인해서 느끼는 위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안에서 느끼는 위기에는 리미트가 없습니다. 밖에서 오는 위기는요, 정해져 있어요. 그게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감염을 시키든지 아니든지,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업이 어려워지든지 그렇지 않, 지장을 받지 않든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 찾아오는 위기와 불안과 두려움은 리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절망하고 몰락시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몰락하고 절망하기를 바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존재하고 싸워야 될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오늘 말씀은 북왕국이 이제 멸망하는 마지막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이 대제국인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주인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알렉산더 대제가 헬라 제국을 통일하면서 이제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이렇게 그리고 로마에게 제국의 주인이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언제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합병할지 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알 수는 없잖아요. 소비자에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죠? 이름이 바뀐다는 것이. 네, 제국의 주인이 바뀌고.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통일할 때는 그 통일당하는 나라들이 좋아했습니다. 예, 구멍가게 인수해가지고 예, 거대 슈퍼마켓이 하나도 손해 안 보게 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미리 열어놓고 반기는 나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접수하는 거가 예, 물론 거기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숙청이 있겠고 유혈이 있겠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왕국을 멸망시키는 것은 이 그동안에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하고 겪었던 분쟁과 갈등하고는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모압, 암몬, 블레셋, 또 에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아람, 그들과 겪었던 갈등이라는 것은 그냥 국경 갈등이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해관계이거나 군사적인 침략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나 종교나 문화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멀어지고 물질적이 되거나 아니면 잠깐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거나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옥신각신, 옥신각신. 그런데 이번에 아수르 제국은 달랐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표방한 정책은 뭐냐면요, 혼합정책입니다. 혼합정책. 예. 뭐 별거 아니잖아요. 같이 섞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노예로 만들지 않고 같이 섞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아, 아수르는 굉장히 친절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어마어마한 위기였습니다. 왜 위기인 줄 아세요?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마지막에 사마리아, 수도인 사마리아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이주를 시켰어요. 이주를 시켜서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노른자위 차지하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 문화 유지하면서 살고 그게 아니고요.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피를 섞었습니다. 바로 섞었어요. 가족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가족을. 따로 자기들이 산 게 아니고요. 평창동에 부잣집 짓고 산 게 아니고 그냥 같이 다 섞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가지고 그러니까 빼가지고 아수르에 데리고 가서 역시 또 섞었습니다. 그들에게 포로민 수용소 바벨론처럼 그렇게 해서 게토를 만든 게 아니고요. 예. 슈발바흐 윗동네에다가 외국인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또 아질 난민들 해서 빨간 가건물 지어가지고 그들만 그쪽에서 따로 살게 해준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결혼을 시켜서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혼합정책입니다.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없다.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결혼하는 순간 이게 누구의 나라지? 누구의 정체성이지? 하고 달라진 거예요. 마치 서로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남편은 주말에 가족들이 모이고 바베큐 해야 돼요. 맥주 마시면서. 그런데 아내는 토요일도 교회 가서 사역하고 주일은 교회 가서 정일 있다 와요. 그게 서로 이해가 안 돼. 서로.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하게 되죠. 누가 옳은가? 누가 옳고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서로 다른 가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의 것을 고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서로 다르면. 그게 어려운 점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의 과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이스라엘의 아이인가요? 아수르의 아이인가요? 아니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신앙의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파시즘이 간악한 것은 그런 거예요. 홀로코스트가 간악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제3제국이 좀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위를 누리겠다가 아니라 인종을 소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지우는 거예요.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이는 포로 수용소장이 그들 앞에서 곧 가스실로 갈 사람들 앞에서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다시 쓴다. 니들의 역사는 없어. 그러니까 오늘이 역사야. Today is history.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간악한 것입니다. DNA 자체를 바꾸는 전략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문화적으로 이게 좋다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DNA를 그냥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을 허용해 줄게. 아니, 허용할 수 없어가 아니라 DNA를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나 이제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우린 돌아가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라는 게 없어져버린 거예요. 내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야곱의 꿈도 소원도 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도 축복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요셉의 꿈도 모세의 언약도 여호수아의 다짐도 맹세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게 나의 것이 아니에요. 뿌리가 끊겨버린 거예요. 일종의 질적 변화예요. 질적 변화가 뭐죠? 다시 치환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갈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물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세속주의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기억 자체를 지워버리고 그래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데려다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다른 가치관이 있어
옛날에는 하나님 믿고 믿다고 믿고 기독교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그냥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해. 그게 아니고 아예 그 근거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싱크레티즘 혼합주의입니다.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닙니다. 그냥 중심 가치 우리는 그걸 따르지 않고 다양한 가치를 따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코로나 때니까 예배 좀 쉬었다가 그게 아니라 예배를 왜 드리는 거지? 이런 쪽으로 다시 새로운 기억.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없다입니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들은 섞여서 DNA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예잖아. 누구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신앙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래서 참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기도의 제목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식구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 그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처음부터 교회 다닌 것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 믿은 것 아니죠. 신앙의 자유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어떤 삶인지 가족의 구성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해할 생각이 없어요. 공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공감할 생각이 전혀 없을 때 이것은 위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적어도 우리의 가족과는 내 믿음과 나의 기도와 나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또 사랑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사명감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은혜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것이 서로에게 이해되고 인정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이 된 사람이 아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관심 밖에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보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의 DNA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해할 생각도 그들의 우선순위를, 그들의 꿈을, 그들의 가치를, 그들의 역사를 존중해 주지 못한다면 이건 혈액형이 다른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취미가 다른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그러나 마치 모압 여인 루처럼 시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궁금해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라합처럼 말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이스라엘의 상대는 룻이나 라합이 아닙니다. 길르앗 족속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을 멸시하고 압살해버리려는 거만한 제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를 섞어버려서 누가 종주국인지의 경계도 허물어버리고 그들의 DNA에 물을 타서 그들의 정체성과 역사와 이야기와 꿈을 삭제해버리려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북왕국의 19번째 왕 호세아는 그렇게 해서 몰락했고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는지 아시겠죠? 그들은 전혀 다른 종입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때 유다의 왕이 누가 되었느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지 4년째 되었을 때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년여, 3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지독한 공격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고 그가 6년째 되었을 때에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사위는 자기에게 던져집니다. 그 다음에 왕은 바뀌고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유다의 다른 지역들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 견고한 성, 상징적인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18만 5천의 군대가 아수르 제국이라고 해서 거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주력부대입니다. 왕이 직접 이끄는 주력부대, 그것은 국력이었습니다. 당시의 군대라는 것은 경제력, 또 여러 가지 교육, 다른 거 다 있고 그 중에 일부가 군사력이 아니라 군사력은 국력의 전부였습니다. 특히 아수르는 그랬어요. 그래서 군사력 오펜시브입니다. 나라의 경계를 허물고 제국을 이루어서 이 혼합정책을 펴서 제국을 영원히 이루려는 그들의 신화입니다. 그래서 그 18만을 유지하는 그 모든 물자, 식량, 모든 것은 국력 전부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이 남서진 정책을 펴서 이 비옥한 반달지대, 이 팔레스타인의 노른자위를 먹으려고 하는 게 소풍은 아니죠. 절대로 소풍은 아니죠. 그들도 생사를 건, 제국의 운명을 건 일대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소풍 왔다가 갈 리는 없습니다. 끝장을 볼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북왕국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그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생각하니까 심란합니다. 저도. 그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선지서인 이사야서를 공부하면 이사야서 6장, 7장 보면 이 아하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스는 누구였냐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바로 그의 아내가 이스라엘 왕 스가랴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열왕기서는 아합의 딸과 유다의 왕 여호람이 결혼하면서 유다로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다도 물이 들어서 가치관이 혼란해지고 신앙이 엉망이 되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가 그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유다는 아주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 간신히 남았고 북왕국은 열 지파인데, 그런데 북왕국이 이 형제국인 남왕국을 이 겁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신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공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아람 왕 르신과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니까 뭐 동인지 선지,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아하스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라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선지자죠. 이 이사야 선지자라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려워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왕이여 구하세요. 근데 왕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지금 군사력을 의지해야지 그딴 소리 들을 때가 어디에 있느냐고. 그게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사실은 오늘날의 세상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역기능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못된 피를 받았고 그 아버지는 겁쟁이이고 또 악한 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역기능이란 말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고 엄마는 그래서 깊은 우울증이고 집안은 풍비박산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거기서 아이가 낳았는데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어요. 긍정적인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역기능이라고 말하죠.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는데, 스카펙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다고. 그런데 그중에서 놀랍게 오히려 정반대의 아이들이 자라는, 오히려 그 가운데 공부를 잘하고 일찍 각성되고 그리고 훌륭하게 성장하는,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뭐라고? 교육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누구도 다 대답할 수 없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스카펙이 말합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안배, 이거는 연속적이지 않아요. 컨티뉴얼리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은혜의 불연속선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가 아닌가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불연속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연속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저는 한동안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왜 나까지 끼어가지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나? 그래서 저는 언제라도 비켜드릴게요. 그런 생각을, 그런 장한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만나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삶의 퍼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내 자리에다가 끼워 넣으시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은혜의 불연속선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하나님의 안배예요. 우리는 불신앙의 시대, 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때, 다 문을 닫을 때에 우리는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연속선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모략에 넘어가지 말라. 두 번째, 아수르 대군은 산헤립이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쌌는데 군사력으로 이미 위용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냥 맞고 품어서 억압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회유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랍사게라는 책사, 즉 브레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랍사게는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익숙하죠? 요셉의 이야기에도 술관원이 나오고요. 바로의 술관원이. 그리고 느헤미야에도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말합니다. 측근 브레인이었던 거죠. 당시에 직책이. 근데 이 랍사게라는 사람은 히브리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어요. 심리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앞에서 히브리 말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게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관리들이 나와서 제발 아람어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 백성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만큼 이 랍사게는 위협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랍사게가 얘기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했지? 그러면서 산당들을 다 허물고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 그 산당에서 하나님 섬기던 것이야. 우상만 섬기던 게 아니라 너희들은 히스기야의 말에 속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얘들이 아람어로 얘기하면서 너희들한테 얘기하지 못하게 너희들도 나 나중에 너희들의 대변과 소변을 받아먹을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의 군사력은 지금 정예병이 2,000명도 안 돼. 만약에 2,000명이 된다면 내가 말 2,000피를 그냥 줄게. 그리고 타고 나와서 우리와가 대적해봐. 그게 안 될 거라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라고 말하지. 거짓말이고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어떻게? 아수르에 있는 성에는 이 예루살렘 성과 같은 조건 이상의 성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너희들을 데려다가 그곳에 가서 똑같은 포도 열매와 꿀과 곡식을 먹게 해줄 거라고 북왕국에서 보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함구령을 대꾸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크게 낙심했을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럴듯했기 때문이죠. 랍사게의 당당하고 논리적인 반박에 그들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누구를 믿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우선 살고 봐야 되는 것 아니야? 결국은 먹고 살자는 것 아니야? 자식 잘 되면 되는 것 아니야? 누울 자리, 뻗을 자리 있으면 되는 것 아니야? 라는 말에 히스기야는 선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들이 그냥 넘어갈 리는 없죠.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청을 넣습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사야에게 그냥 1초 만에 답이 왔습니다. 1초라는 건 제 얘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바로 나옵니다. 일고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신문 뉴스 보거나 무슨 얘기하다가 돌아다니는 뜬소문을 들 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국 뉴스를 가끔 보면 선거 유세가 지금 한창이죠. 어깨를 비빌 틈이 없이 유세를 하는데 또 교회에서 오미크론을 옮기고 있다. 그런 뉴스를 내요. 지하철에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먹거리 코너에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선거 유세장에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옮긴다고 합니다. 거리 두고 제가 한국 교회 가보니까 너무 뜸하게 앉아가지고 바이러스가 다닐래도 굉장히 넓이 뛰기를 많이 해야지 다니겠어요. 교회가 그렇고 있는데 또 어디 교회에서 오미크론을 옮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산헤립 왕은 이제 내가 영을 그 안에 넣어서 어느 한 소식을 듣고 귀국할 것이고 그리고 칼에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랍사게는 다시 한번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그쪽도 집안 사정이 녹록지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산헤립이 전투를 하면서 어려워졌는데 랍사게는 그 사실을 숨기고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빨리 결정해라. 히스기야는 그 랍사게의 통첩을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대로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엎드려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래서 천하만국이 우리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이사야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합니다.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19장 3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이스라 아수르의 군대를 18만 5천을 쳐서 전멸시켰다고 나옵니다. 유세비우스의 역사에 의하면 그게 역사적으로는 페스트가 거기에 침범해서 그들을 다 죽였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샘물을 파고 터널을 통해서 이 안전한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그 히스기야 샘 터널이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들은 수원지가 오염되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쳤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아수르의 18만 주력 부대가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국력은 급격하게 기울었고 산헤립은 귀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국에서의 정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는 돌아가서 국력을 낭비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암살을 당합니다. 그 아들이 왕위를 이으려 했지만 아수르는 멸망하고요.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지워집니다. 아수르는 그 다음에 큰 이 물이 나서 토사에 떠밀려가지고 모든 아수르의 니느웨 성과 모든 성이 토사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18세기까지 아수르는 역사에 없었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아수르라는 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아수르가 발굴됐잖아요. 대형 박물관에 그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토사에 60cm 아래 토사에 잠겨있는 아수르의 성과 성곽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현대사의 이야기입니다. 랍사게의 이야기도 그들의 호언장담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이야기도 그들의 두려움도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두려워서 지뢰의 문을 닫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 니들은 먹고 살아요? 반도체 만들어? 아니면 핸드폰을 만드나요? 아니면 소상공인인가요? 어려울 때 제발 당신들은 좀 빠져주세요. 예배 좀 안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가나요? 라고 말하는 거죠. 예. 틀린 게 없어 보여서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죠. 예. 그래요, 우리는 예배 안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착하다고 칭찬해 줄까요? 아니죠.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DNA가 사라지는 거죠. 예배는 어디서나 그냥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인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었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휘파람이 되고 하나님은 전설이 되다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워지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지나가겠고 사람들은 다시 보복 쇼핑을 시작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똑같이 복구되겠지만 신앙은 복구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떠나버린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마지막 카드 쓰지도 않았어요. 마지막 카드 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쇼우다운을, 우리는 그 배짱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적인 신앙. 다윗의 길은요, 내면적인 신앙. 로마서는 말합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리스도인. 표면적인 할례자가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표면적인 유대인이 선민이 아니라 내면적인 선민.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로 작정하고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관, 이 가치관, 이 복음의 정신을 놓지 않을 거예요. 이 가정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조그만 밖에 위기가 오니까 우리 안의 것부터 버리기 시작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을 겁니다. 하나님만을 목자로 여기는 목자 신앙을 가졌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의 아비가 갖지 못했던 임마누엘 신앙을 히스기야가 가지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쫓았더니 하나님이 늘 함께했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형통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주술처럼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다 가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늘 있으므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늘 맺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하나님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생기로 열방을 덮으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작정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물었어요. 우리 큐티 세미나 몇 교회 됐죠? 지금 26교회인지 7교회인지 우리가 30개 교회에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짜로 약속했으면 30개 교회 코로나 상황인데요. 이렇게 저렇게 세 교회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기로 하고 성도들이 토요일 날이면 매번 동원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더니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시 전쟁통에도 돈 버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예군은 후퇴할 때에도 전투하면서 후퇴합니다. 무기도 다 버리고 진지도 다 버리고 뒤돌아서 등 보이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기, 지금 위기는 아주 작은 위기예요. 더 큰 위기들도 찾아올 겁니다. 적에게 등 보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은혜 안에서 반드시 살아남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보루이고 우리는 마지막 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카드는 갖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남겨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마음 교회를 남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남은 게 있어야, 그루터기가 있어야 북한을 회복할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불신앙으로 떠나버리고 어떤 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쓸 겁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싸우고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는 빛이요 소금이요 산위의 동네요 하나님의 디아스포라의 등불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인생에 이런저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지킵니다. 소망의 주여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 내가 세상 어렵다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 안에서 기쁘다 말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다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설 자리 없게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내 육체를 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낮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세상의 안전함보다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망하다가 멸망하지 않고 살리다가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조국의 모교회가 그 믿음과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